네. 자,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비명계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지훈, 누군가요? 아, 박지현. 박지현. 예, 전 비대위원장 했던 박지현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자기가 청년 당원들을 뭐 다른 사람 한 5명하고 함께 기자회견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자회견은 국회에서 하려면 현역 의원이 장소를 잡아줘야 돼요.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현역 의원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원우 의원, 그 정세균계 이원우 의원이 이 장소를 잡아줬고, 박지원 의원을 기자회견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다.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당선 이후 국민께 한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국민의 삶도, 정치개혁도, 정당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으나 찬성표가 한표더 많았다. 강성 팬덤 위세에 눌려 앞으로 반대하고 뒤로는 찬성하는 이가 많다는 걸 증명했다.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망가진 비참한 모습이었다. 다음과 국민은 민주당의 반성, 혁신을 기대하며 이재명 대표를 뽑았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개혁과 유능한 민생을 요구했으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늘 일갈을 했습니다. 20대 청년이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일갈을 오늘 했어요. 예? 그 전재수 의원이요. 네. 민주당 최근 10년 이래 최악이다. 지금이 최악의 최악이다. 상황이다. 네. 예?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민주당이 그 구심력이 작동하기는 이미 그 지나간 것 같고요. 원심력이 작동하는데, 이 원심력이 이 밖으로 점점 이제 이렇게 밖으로 멀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뭉치기보다는 단일 대오가 아니라 이제 찢어지는 힘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보니까요, 그, 우리 또세 번째 주제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쌍방울 대북송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뭐 이게 진행되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기는 커녕 그렇고요. 지난주에 이제, 예, 김문기 모른다 재판, 첫 네. 번째도 거의 이재명 쪽은 완사이드하게 그럼요. 밀렸어요. 완사이드하게 밀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저기 보니까요, 이 뉴스완인가요? 네. 뉴스완이 어디에 이제 그 여론조사 의뢰를 해가지고요. 예, 뭐한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추가적인 체포영장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랬더니 거의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요번에는 예,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영장실질심사 나가라. 아. 아, 이게 그뭐 예, 50몇 퍼센트, 59% 정도 네네.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절차대로 일반인처럼 이재명 너도 법원 가라. 네. 민주당 지지자의 3분의 1이 야. 이재명 너 법원 가라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이렇게 균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 뭐 민주화의 길, 그다음에 민주주의 4.0 뭐 등등 해서 사실 비명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모임을 취소하고 했는데 이제 이거 잇따라서 모임을 또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제 뜻을 모으겠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주에도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공천 시스템 관련 혁신 예산, 그걸 보면 이게 완전 개딸 공천을 하겠다는 게 장경태가 낸 그렇죠.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여론조사를 해서, 당원들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30% 반영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CBS 논설위원 실장하고 통화 내용에서 보면 그 공천위원회나 무슨 뭐 윤리심판위원회 자기 이재명이 자기 사람 심어갖고, 교수들 심어갖고, 이걸로 뭐다 끝내버리겠다. 나 감옥 가도 공천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알려져 있고, 지금 친명들이 또 비명계 지역구 가서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검찰이 아마 기소를 이번 주 안에만 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그런 것 합니다. 같죠? 네. 그래 되면, 이제 아마 당헌 80조 문제 가지고 이제 또한번 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헌 80조에 보면 일단 이 부패 혐의로 해서 한 사람은 당직을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또 조정식이가 사무총장이 또 이거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또 의견이 당내에서 분분하게 또 모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내에서 이런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류의 공개적인 발언들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고립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여러분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지역이 완전히 지금 바닥입니다. 그렇죠. 예. 예. 20%, 21%예요. 21% 갤럽 예. 기준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이재명이 개딸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잖아요. 네. 근데 그 명단, 후방 명단이 뭐 버전이 몇개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44명, 현역 의원 44명, 그 지역별로 얼굴하고 뭐저 전화번호 적은 거. 그다음에 수박 7적이 나왔잖아요. 네, 7적이 나왔죠. 수박 7적이 나왔는데 수박 7적 중에 1번 타자가 누구죠? 양산에 계신 분. 양산에 계신 분. 2번 타자가 누구죠? 저 밑에 워싱턴에서 계신 분. 계속 서울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엄중 네. 낙연. 응? 예. 1번이 문재인, 2번이 이낙연. 그런데, 다른 이낙연까지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개딸들의 처단 리스트 1번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1번으로. 그러면, 개딸들에게 그냥 자제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직 대통령, 우리가 모시던 전직 대통령을 일빠따로 넣을 수가 있느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약간의 구체적인 언급을 단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 개딸들에게 자제하는 메시지 낸거 보면 묘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5명을 얘기했다. 수박이라고. 4명은 맞을 수 있지만 1명은 틀릴 수도 있다. 네명 맞다는 얘기야. 4명은 맞다는 얘기야. 4명은 맞지만 1명은 틀릴 수 있다. 그럼 그 1명이 얼마나 그 억울하겠느냐? 어? 그러면서 또, 그런데 이게 이런 거를 퍼뜨리면은 결국 좋아할 사람들이 국힘 사람들인데 네. 그렇다면 이걸 퍼뜨리는 게 우리 쪽이 아닐 수도 있다. 지가 지 입으로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개딸들한테 자제하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문재인 때리는 것만큼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속으로 문재인이 배후에서 네. 이 30몇 표 반란표 30몇 표의 배우가 문재인이다. 이재명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하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이 어법을 잘 압니다. 이재명은 자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내가 자제해달라니까 진짜 아, 자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네. 딱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개딸들은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개딸들은 이재명의 어법을 너무 잘합니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뭘 원하는 거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제하다는 거에 진짜 자제하라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라는 쪽으로 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6일 만에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거 처음 나올 때마다 지금요, 당 게시판에 가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뭐 연구 제명 그게 7만인가요? 뭐? 뭐 7만까지 예, 그냥 갔대요. 갔죠? 예.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더군다나 또 그런 것도 한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경우에 원래 지금 당헌에 보면 1년 전에 그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선 후보 출마 안 되잖아요. 그거를 예외를 할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하자. 그렇죠.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탄핵시킬 줄 갖다 계획하고 있으면서 탄핵 만약에 될 경우에 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헌상 그 대선 못 나가니까 그것도 면제해 주자는 또 당헌 개정안이 또 올라왔어. 하라고 그러죠. 아 이게 무슨 이게 참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네. 자기들끼리 수박 깨고 자기들끼리 그냥 뭐 우리들끼리 놀고 하면서 그냥 그 세계에 고립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교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도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비명계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행동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제 그럼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저 수박 깨기 그 퍼포먼스 집회에 개딸들이 무려 15명씩이나 그 참석한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한 10만 되겠네요. 딱 보니까. 그리고 그 서초동에 그 김문기 몰라 그 재판 때 말이에요. 네.
이재명 힘내. 온 사람들 다 세보니까 6, 70명 정도. 네. 100명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딸 동력도 이 조국 수호 때랑은 달라요. 거긴 자발적으로 뭐 조국 차를 뭐 자기 손수건으로 막 그냥 후후 불면서 닦아주는 뭐 이런 아줌마들 네. 많고 그랬는데 요번엔 그런 사람들도 없고. 네. 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런 그 이 오프라인에서도 세가 줄어들고 이 여론조사도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의 3분의 1이 이재명 요 다음번 구속영장 하면 너 법원 가라. 네. 아, 괜히 그 국회에서 표결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법원 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고립되고 그래서 저는요 에, 이재명이 좀 빨리 정리되는 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네. 에, 그리고 민주당이 새살이 돋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국민의힘 더 바짝 에,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또 그 자기 갈 길 가고 이런 선의 경쟁하는 날이 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자꾸 국민의힘 내에서 아 우리는 뭐 이재명 오래 버티면 좋다 하는 뭐 등 이런 식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치도 이상 옳지가 않습니다. 그 기생충이에요. 네. 기생충. 정정당당하게 네. 스스로가 어떤 가진 걸 장점을 가지고 뭔가 싸우려고 그래야지 상대방이 못한 거에 기대서 그냥 우리는 이지고잉한다. 그게 그동안 망쳐온 겁니다. 그게 바로 네. 뭐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이제 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뭐 그 뭐 이제 3월 달에 뭐 들어 뭐 영장 또 들어오고 하면 뭐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거 그 국민의원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 어? 국민의힘 바보 같은 의원들 중에는요. 그래갖고 영장 치는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아니 네. 그럼 여태까지 그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수사했다는 걸 지입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그 또라이가 없어요. 그런 네. 또라이가. 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네. 내가 어떻게 잘하는 걸 보여줄까라는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신경 끄세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개혁하고 잘 나갈지 그것만 연구하시라고요. 어? 그거 가지고 우리 영역까지 침범하지 마시고 이재명은 우리가 매일 분석을 할 테니까 그래야지 그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자기들 그거 뭐 잡겠다고 그냥 아웅다웅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들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저희께 응원해 주셨습니다. 도치님께서 늘 귀중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행운님께서는 오로지 킹윤 킹윤 화이팅 하셨습니다. 유영실님 대통령께 힘이 되어주는 두 분 늘 감사드립니다. 리리님께서 응원해 주셨고요. 림정님께서 윤 대통령 결단에 멀리 미국에서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연하게님 응원해 주셨고요. JK님 오영임님께서 응원해 주셨고요. 오늘 일부 댓글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 썸네일이라든지 이게 잘 안 보인다. 좀 글자도 좀 크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4월 달에는 좀 저희들 이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더 화면의 질도 좀 높이고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손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이 썸네일이라든지 저희 이런 것들 좀 개선을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 세련되게 볼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이게 뭐 하던 초보들이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화질이 뭐 안 좋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화질도 좀 더욱더 좀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리공님께서 오늘 이행시를 지어주셨네요. 네. 개딸의 행동 이행시를 지어주셨는데 개 계속 개굴박 굴려봐도 딸 딸리는 지능지수에 뭔 묘수가 나올까 그나물에 그 밥이구나. 네. 아이고 오늘 또 뭐 이행시를까지 네. 지어줬습니다.